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이제 첫 번째 문장 이제 정독하자고 말씀 좀 드렸어요. 자, 보니까 Human enjoyment of chewing things began. 일단은 주어랑 동사까지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인간의 즐거움이에요. 뭐에 대한? 씹는 것을. 씹는 것에 대한 인간의 즐거움이 시작했다. Long before the introduction of chewing gum. 그러니까 껌의 도입 훨씬 전에. 요거는요? 정독 되셨나요? 자, 그러면 뭐냐? 사람이 지금 이 씹는 게 언제부터? 껌 도입 전부터 계속 지금 있었다.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이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빈칸이 있는 걸로 바로 한번 넘어보면 마지막 문장이 있네요. So, 이런 거 네모칸 쳐주세요. 그래서 When chewing gum was invented in the 1950s. 아, 추인껌이 1950년대 발명되었을 때뭐 하려고? 여기 2니까 사선 거였겠죠? To satisfy our desire for chewing. 씹는 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발명되었을 때 빈칸입니다. A에 It came to be despised as burger. 자, 여기 지금 어려운 단어가 막 나와서 이건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D2로 시작하는 거는 부정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D2로 시작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건데 일단 잘 모르겠다. 이건 세모카 쳐볼게요. 자, B번. It was actually not a new concept. 그거는 사실상 아니었다. 뭐가? 새로운 컨셉이 아니었다. 이거 껌이 도입되기 전에 사람이 씹었다. 새로운 컨셉 아니었다. 맞는 말이네. 답. 오케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No? 예? 어떻게 이게 비가 되지? 뭐 이런 거? 자, 한 문장 보고 이제 답을 출연하는 과정인데, 아, 두 문장이죠. 자, 일단 보기 마저 보겠습니다. C. It was not as popular as other candy. 자, 그거는 유명하지 않았다. 뭐만큼? 다른 캔디만큼, 사탕만큼. 그 다음에 D는 It was regarded as a strange invention. 그거는 간주되었다. As, 뭐로써? 낯선 발명품으로써 간주되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10번의 캔디라는 컨셉은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이 되었느냐? 언급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어떤 디테일한 그런 정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라는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은 topic sentence가 제일 처음에 제시가 되고 그 단락의 마지막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wrap up sentence라고 해요. 마무리 문장.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은 topic sentence라고 보통 합니다. 주제 문장. 그래서 주제 문장과 마무리 문장은 수미상응을 해요. 앞과 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에서 어떤 새로운 그 정보인 캔디가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얘기한 게 인간의 어떤 즐거움이에요. 뭐, 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그 껌을 씹는 거에 대한 도입 훨씬 이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껌이 도입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새로운 컨셉이 아니었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결론. 지금 두 문장 보고 답을 하는데 사실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찍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 안된 단어가 나왔다. 일단 이 despised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경멸하다, 깔보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버거 같은 경우에는 천박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거는 came to be despised as burger. 아, 천박한 걸로 어떻게 무시받게 되었다 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부정적인 느낌의 내용은 맞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껌이 도입되기 전에 사람이 씹었다고 했지 이 씹는 행위 자체가 막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없었잖아요. 그쵸?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그거는 스트레인지한 인벤션으로 지금 간주되었다. 당연히 B랑 비교했을 때 D는 밀려요. 정답의 근거가. 그 답을 이제 B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텍스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특히 독해가 좀 딸리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떻게 두 문장 보고 그게 되죠?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더 디테일 좀 설명을 드린 것이,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언급되지 않은 정보가 나온 거는 의심해라 라는 거 입니다. 얘가 이제 B가 되는 건 이해되셨죠? 지금 저그 가운데 걸 하나도 안 봤어요. 그죠? 근데 가운데 걸 봐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but 있으면 but이나 however가 있으면 보시고,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래야지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럼 B 그 2번 가보죠. 자, 2번은 역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문장을 정독하는 거예요. 자, when you donate your old computer, 너가 donate 뜻? 네, 기부하다. 너가 너의 오래된 컴퓨터를 기부할 때, be sure to protect yourself. 확실하게 하세요. 뭐를?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거 확실하게 하세요. 뭐 함으로써? By erasing all of your personal data from the PC. 그러니까 그 개인 컴퓨터로부터 모든 너의 개인 정보를 지움으로써 당신 자신을 보호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얘는 지금 어떤 핵이 되는 게 뭐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동사 원형 시작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지금 명령문이 됩니다. 명령문. 명령문 자체는 뭐랑 연결되냐면, 이거 자체가 topic sentence가 돼요. 결론은 개인정보 지워라.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but 있나 찾아볼까요? but 있나요? 없죠? 예,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 갑니다. 자,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you can make sure your personal data is removed and blank. 당신은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 정보가 제거되고, 지금 보세요. Erasing all of your personal data, your personal data is removed. 지금 같은 말 하고 있죠? 예, and. 근데 초이스 분석 들어갑니다. A에 avoid replacing your computer. 그 여러분의 컴퓨터를 replace는 뭡니까? 교체하는 거잖아요. 자, 교체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기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A는 아니죠. 그다음 B는 update your old computer's programs. 자, 기부하는 과정에 뭘 업데이트하겠습니까? 이건 아니겠네요. B. C는 move information to your new computer. 자, 새로운 컴퓨터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나요? 없었죠. D는 feel comfortable handling over an old computer. 자, 일단 그 handling over, 이 handover 자체가 이렇게 갈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랑 이거랑 동의어예요. 동의어이기 때문에 handover가 이게 뭐냐? 이게 넘겨주다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거든요. 혹은 양도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네이트는 기부하다고. 어쨌든 결론은 나로부터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번 답은 몇 번으로? D번으로 갈수 있겠고, 자, 우리 몇 문장 봤죠? 두 문장 봤죠? 예. 이렇게 푸시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답을 바로바로 잘 챙길 수 있겠고, 또뭐 강조를 드렸지만 그 특히 처음 텍스트를 할때 시험 볼 때는, 물론 복습할 때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복습할 때다 보실 때 시간을 재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는 최소한의 문장을 보고 답을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게 익숙하지 않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뇌 훈련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논리가,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계속 그 훈련하시면서 갈고 닦으시면 됩니다. 예. 담임선생님 보니까 이두 문장 보고 답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뭐 커피를 쏟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보고 뭐 잉크 뭐 이런 거 갖고 안 보인단 말이지. 근데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 충분히 풀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본다. 보면 그 잘못된 답을 하실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어떤 매력도가 있는 그 초이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문장을 보고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